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밍링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에 출시한 앵무새팩과 성난 사자들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루피의 최애 가마가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랭킹전에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리뷰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사서 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앵무새팩 구성품은 앵무새 마스크가 있고 앵무새 헤어 장식 그리고 앵무새 펫이 있습니다. 앵무새 펫 능력을 보면은 65% 확률로 자폭물폭탄, 자폭얼음폭탄 방어, 68% 확률로 물파리, 황금물파리 방어, 75% 확률로 벼락, 대마왕 방어 이렇게 있습니다. 능력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판매한 나루 배지를 보면은 나루팩트는 자폭물폭탄이랑 자폭얼음폭탄 방어가 없고 일반 전자기 불꽃미사일 바리케이드 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꽤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루팩트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좀 더 귀엽고요. 그리고 사자탈은 사자탈 번호판, 사자탈 스키드, 성난 사자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생겼고요. 능력은 물파리 일반 자폭 물폭탄을 사자폭탄으로 변경. 사자폭탄은 자신보다 높은 순위의 임의의 여러 적에게 발사되고 명중 시 공중에 일정 시간 속박된대요. 그리고 사자폭탄 명중 시 약간 높은 확률로 방어가드 즉시 사용이래요. 방어가드는 오래 지속되는 특수 쉴드고요. 공격 또는 교란형 아이템을 이래 방어할 수 있대요. 부스터 자석 사용 시 은신 부스터 획득. 은신 부스터 사용 시 높은 확률로 호의 쉴드 획득이라고 합니다. 뭔가 서브런으로 달리면서 상대를 계속 괴롭히면은 좀 괜찮게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오케이. 골드 기어는 천장이 카트가 133개고 펫이 78개입니다. 특별회원에 가입한 상태여야 골드 기어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특별회원을 가입하고 골드 기어를 구매해주세요. 할인된 가격으로는 주에 70개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면은 카트랑 펫을 모두 천장을 찍었을 때 약 6,700 건전지가 들고 할인을 받지 않으면은 약 8,400 건전지가 드니까 꼭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일단 바로 구매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골드 기어가 192개 정도 있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 펫은 64개만에 뽑았고, 와 여러분 펫이랑 카트랑 해가지고 180개만에 뽑았어요. 와, 이렇게 싸게 뽑힌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운이 굉장히 좋았네요. 이렇게 성난 사자탈이랑 앵무새 펫 둘 다 뽑아주면은 100일 동안 사용 가능한 반짝 라이트닝 타이틀 얻을 수 있고 높은 확률로 황금 벼락 방어를 해주네요. 바로 받아줄게요. 능력치는 10, 10, 5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커스텀을 보면 페인트,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있고 특허를 한번 볼게요.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있습니다. 앵무새 팩도 레벨업 다 해줄게요, 초월까지. 엠블럼은 물폭탄 방어해주는 매력쟁이 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일단은 아이템 개인전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꽤 있네. 우와, 베이모스가 있구나. 괜찮아, 베이모스 괜찮아. 왜냐면 나 지금 앵무새거든. 맞아라 맞아라. 이거 이러면 1등한테 다 먹겠지. 오, 됐걸. 오, 나이스. 맞아라. 오, 얘 이거 개좋아. 이거 펫이 미쳤네. 오, 나 막았지. 너무 개꿀. 아이고, 불쇼 쎌걸. 어, 이러면 좀 찰 수 있겠는데요? 오, 좋은데요? 오, 이거 막아주고. 아, 이거 미사일 날라올 것 같은데. 아, 역시나 바로 날라오죠! 제발. 막아주냐? 아, 벼락 막아주지. 이야! 오, 오, 잠시만. 잠시만. 아니, 내 거 왜 아무도 안 맞았어? 미친 거 아니야? 한 발 더 있다! 하나 맞아놨어, 제발. 나이스.
제발. 야, 좀 풀려라. 이거 언제까지? 제발. 실드. 성장. 나이스. 와, 이번에도 사자털이 4대나 있네. 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마가 오히려 적고 사자털이 꽤나 보이네요. 뭔가 팀전으로 가면 좀 다르려나? 얘들아. 아, 이거 맞으면 안 돼. 아, 내가 이렇게. 제발, 나 데려가, 나 데려가. 아! 아, 저기 아저씨? 아, 나 7단. 나 꼴찌잖아. 아, 나 데려간대. 진짜 가야돼. 나 쉴드 두 개다. 가야돼. 무조건 가야돼. 쉴드 두 개야, 괜찮아. 앞에서 싸우게 냅두고? 나는 겁났지. 오지겠지? 사자탈이 공격을 미친 듯이 하고 있거든요? 이때 나는 몰래 여기에 살짝 도망가. 아, 이거 막지 말까? 안 나가준다고, 이걸 안 나가준다고. 진짜 사기. 제발. 야, 진짜. 앞에 좀 공격해봐. 앞에 공격해. 오, 나 또 누가 막아줬어, 행동세가. 야. 뭔가 전판이 되게 한 거 없이 시시하게 끝난 느낌이라서 한 판만 더 해볼게요. 아, 뭔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가지 말자. 왜 아무도 안 가냐? 아니, 왜 아무도 안 가? 이거 웃기네. 와, 야, 몇 개야. 어이, 뭐야, 못 뺏겼는데, 내. 와, 공격 미쳤다. 우와, 잠시만요, 선생님들. 아싸, 내 구름 뺏어왔고. 아, 선생님들? 아니, 저기요? 미쳤다. 나도 있어. 또 있어. 다 죽어. 나이스. 나이스, 나 쟤, 나 도망가. 나 도망가야 돼. 도망가, 졸라 도망가. 아, 이거 맞으면 안 됐는데. 너무 아프다. 우와, 지금 난리 났다. 나 못 가, 앞으로 못 가. 안 가줘. 실화냐, 진짜로? 차가 멈췄는데요? 맞아, 이거? 아니야, 괜찮아. 나 지금 부스터 있으니까 이거 하나 둘러 챙겨갑니다. 아, 잠시만. 누가 났어? 아, 진짜 앞에 눈치 없냐? 제발. 아저씨, 저 눈이 안 돼. 막아줘야지. 그래, 이건 막아줘야지. 선생님, 같이 가요, 같이 가. 선생님, 저 데려가요. 진짜. 아, 1등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이번에는 팀랭으로 왔습니다. 와, 우리 팀 가마 둘에 사자팔 둘, 그리고 상대는 적토마 하나, 가마 하나, 사자팔 둘이네요.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사자팔이 많이 보여요. 아니, 우리 팀 근데 리스 왜 줘? 나이스. 가봐, 가봐. 응냥! 나이스. 좋아, 나 막아주냐, 이거? 아, 공격이 굉장히 못 막아주는 느낌인데? 와, 깜짝이야. 가보자고. 음식. 오케이, 이거 먹으시고요. 아, 이거 막아주지. 괜찮아. 맞췄어. 좋아. 제가 해즈 챙겨드릴게요. 해즈 버려. 이 사람 죽여줄게요, 제가. 나이스, 죽였어. 가자. 우리 팀 가봐. 우리 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팀. 안 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내가 막아 어 뭐야 뭐야 오 뒤에 잘 잡아줬고 너무 좋고 아 내가 미사일 버리고 싶은데 와 아이템을 버릴 수가 없죠 가줄게 기다려봐 내가 이거 이거 해줄게 아, 괜찮아 침착하면 돼 나이스 우와 어, 근데 진짜 사자탈보다 가마가 진짜 미치겠는데요? 템 잠기는 거 너무 킹받는데? 족토마 하나, 가마 하나, 상대 사자탈, 가마 둘, 족토마 하나였던 것 같죠? 우리 팀 혼이랑 달리게 두고 서브론으로 한번 뛰어볼게요. 이 사람 죽여버리고 또 혼연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이거 미치겠다 진짜 와 가마 개킹받네 우리 꾸문형 왜 안 올까요? 왜 팔일까요? 와씨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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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내가 못가게 막을게 못가 못가 나 천에 있다 천했다 하면서 내가 써버리기! 오케이! 나 이걸로 진짜 또 못 가게 막아드릴게요, 제가. 아셨죠? 와, 근데 진짜. 와, 제발. 오케이, 못 가실게요. 못 가실게요. 좀 많이 뜬 것 같은데? 잠시만. 여기 다 몰려있네.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템 먹어야돼, 템 먹어야돼. 쏘? 이렇게 사자탈 타봤는데요. 뭔가 서포트 느낌으로 타니까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맛만 봤는데 뒤에서 사자폭탄으로 계속 상대 귀찮게 해주고 호해실드로 방어를 성공하면은 모든 팀원에게 방어를 부여해주니까 그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서브에서는 되게 사기라는 평이 많았는데 막상 타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 루페 최애가마 후회하는 리뷰여서 그런가? 아무튼 사면은 후회는 안 할 것 같지만 또 강력 추천까지는 아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히려 지금 베이모스가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앵무새 펫이 더 빛났던 것 같아요. 자폭 얼폭탄 막아주는 게 너무 좋은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뉴바이!